자, 네 번째 SI 단위입니다. 자, SI 이제 국제 표준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도음의 배수다 이런 얘기야. 접도음의 배수. 자, 테라가 나옵니다. 테라. 10의 12승이다 이런 얘기. 테라. 그다음에 기가 10의 9승이요. 자, 메가 10의 6승. 여기서 요 메가를 갖다 써요. 10의 6승 쓰고요. 자, 참고로 10의 6이란 얘기는 뭐야? 10을 갖다가 연속해 가지고 몇번 곱해라는 얘기예요? 여섯 번을 곱해주라는 뜻이에요. 얘를 갖다가 여섯 번을 곱해라. 이걸 갖다 우리가 10에, 아, 여섯 번 곱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연속해서 곱해주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0의 3등은 킬로인데 소문자 써요. 자, 메가는 지금 대문자죠? 메가기가 대문자예요. 그 다음에 킬로. 소문자 표기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문자. 그 다음에 헥토. 요거는 100의 단위, 10의 제곱입니다. 헥토. 요건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그 태풍에 영향이 왔을 때 태풍 중심의 기압이 몇 헥토파스칼이다 이런 얘기 뜰 거예요. 네? 뉴스 갖다 보면 그때 쓰는 게 헥토예요. 헥토. 자, 데카 그리고 대시 필요 없고요. 센치 필요하죠. 10의 마이너스 2승 센티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마이크로, 나노, 피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본 단위 우리는 뭘 쓰냐면 미터를 씁니다. 자, 1미터를 갖다가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어떻게 돼? 1미터는 100센티미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러면 100은 10을 갖다가 몇번 곱해야 돼? 두번 곱해야 되는 거죠? 10을 두번 곱했으니까 10의 2승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갈등이 생기긴 하네, 지금. 자, 알고 있는 거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자, 1m는 몇 밀리미터에 그러면요? 1000이죠? 1000밀리미터잖아요. 그러면 10을 갖다 몇 번을? 3번을 곱했으니까, 아, 10의 3승에 밀리미터구나. 이렇게 표현이 돼요. 여기까지는 다들 다 아시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거를 거꾸로 물어보면 이제 이것부터 엉키기 시작하는 거야. 자, 1cm는 몇 미터냐는 얘기야, 이게. 그 요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 산수잖아, 보면. 센티미터잖아요. 얘만 남겨야 되잖아. 자, 100이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일로 포기하죠? 자, 그럼 어떻게 돼? 100분의 1미터단 얘기죠, 100분의 1. 그 2를 10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2를 100으로 나눕니다. 0.01이잖아요. 자, 근데 요걸 갖다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하면 요 100이라는 거는 10의 2승이자 10을 두번 곱한 거야. 자, 1은요. 10을 갖다가 0번을 한 겁니다. 0. 그러면 10이라는 놈은 갖다가 한 번도 안 곱했다. 가장 작은 숫자가 뭐냐면 1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표현하면요. 자, 10에 0에서 밑에 거를 빼줘, 이렇게. 그럼 10에 마이너스 2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계산법이에요. 그 뭐냐면, 10에 3승하고 10에 2승을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1000, 100이죠? 1000분의 100은 얼마? 10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 1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10에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 결론은 뭐냐면, 요거 딱 하면, 10에 2에서 밑에 거 빼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누기는 빼줘야 돼. 그럼 얘가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요런 거딱 나오면은, 아, 10에 2승분의 1은 뭐랑 같아야 돼? 10에 마이너스 2하고 같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요. 10에 마이너스 2승분의 1은 얼마 되겠어요? 10에 2가 되겠죠. 10에 2가. 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은, 요거랑 똑같은 거, 요거랑. 10에 0에서 지금 그냥 2를 빼면은 마이너스인데, 요게 10에 0이잖아요. 10에 0에서 빼기 2를 뺀단 말이에요. 자, 빼기 빼기니까 뭐로 바뀌어야 돼? 더하기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10에 2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산수예요. 자, 근데 이게 잘, 힘들다 그러면 계산기 쓰시면 됩니다. 힘드시면요.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계산하는데 자, 편리하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1cm는 10의 몇 승으로 표현한다? 마이너스 2승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1mm는요, 요거는 몇 미터예요? 요거, 1000분의 1이잖아, 그죠? 1000분의 1이니까 얘는 10에 3번 곱한 거야. 자, 10에 빼기 3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미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 나오면은, 플러스면은 마이너스 표기가 안 되고, 마이너스면 여기 뭐로? 플러스 표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편해. 왜? 우리가 수능 볼 것도 아니니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있냐면요. 자, 10mm다 그러면 얘는 몇 메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문제상 이걸 주어줘. 그 다음에 얘를 미터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관리사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변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공식을 몰라서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더라 당황을 내시는 거예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딱 보면 계산 문제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내용 다 알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본인은. 자, 그럼 여기 숫자 10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밀리미터니까 미터 바꾸려고 해도 얼마 해야 돼? 10에 빼기 3승 미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10의 1승이잖아. 그죠? 자. 그 여기에 관련된 게 뭐냐면 요런 것들이죠. 자. 10의 2승하고 10의 그 1승을 나눠서 계산해 봐. 자. 10을 2승이라는 얘기는 1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죠. 그죠? 10의 1승은 그냥 10이야. 자, 요건 얼마야? 1000이죠. 10의 몇 승이야? 3승이죠. 그러면 2하고 1 더해서 3 나오네. 그죠? 아하. 그래서 이런 지수끼리 곱하기 할 때는 위에 걸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0에 1 빼기 3승이죠. 더해주는 거니까. 그럼 몇 승? 마이너스 2승 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산술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신 분이 좀 있을 거라 지금 시간을 내서 좀 하고는 있는데 자, 그래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초 그 강의 예, 해놓은 거 있으니까 자 그거 활용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안 되신 분들은 자 그래서 어떤 게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나와요. 자, 10cm다. 자, 몇 메터냐 10cm. 10 곱하기 cm는 10에 빼기 2승이잖아요, 그죠? 그럼 10에 더해주니까 빼기 1승 미터죠? 이렇게. 그 0.1m네. 10분의 1이니까.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50cm는 그럼 바로 몇 미터예요? 0.5. 100으로 나누면 되니까. 100분의 50이니까. 쉬운 얘기로. 자, 그죠? 4cm는 그럼 몇 미터? 4 나누기 100 하면 되죠? 이제 바로. 얼마? 0.04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5mm의 배 안의 구경이 자 25야. 이걸 갖다 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자, 밀리가 들어갔으니까 요 뭐로? 1000으로 나눠야 되겠잖아요. 그죠? 1000분의 25잖아요, 이게 이제. 0.25m 이렇게 하신 분이 많아요. 계산해서 보면 순간적으로 이거 들어가면 맞아요. 떨어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여기다 뭐가 돼요? 0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0.025.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한다고요. 계산하시면서. 자, 그러면 1000분의 25니까 계산기 누르면 0.025 나올 거라고요. 자, 250이 됐을 때 얘가 지금 뭐 0.25m가 되는 거죠. 왜? 250mm는 25cm니까. 그죠? 센치로 바꾸면. 자, 그래서 자, 1mm하고 센치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 있잖아. 그죠? 1cm가 10mm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자.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제곱밀리미터 요거의 제곱이에요. 얘를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돼. 자, 그럼 얼마 줘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숫자 그냥 5 썼게요. 자, 5제곱밀리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주려면은 일단은 숫자 5 가고 곱하기 요거. 자, 일단 밀리미터를 갖다가 두번 곱해라는 뜻이잖아. 그죠? 자, 1밀리미터는 10에 빼기 3승미터. 그죠? 곱하기 10에 빼기 3승미터. 요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의미가. 그죠? 그럼 미터 미터니까 이거는 5 곱하기 얘하고 얘는요. 10에. 얘랑 얘랑 더해지니까. 빼기 6에다가 자, 미터가 몇 개? 두개 있는 거. 자, 따라서 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에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이런 것들 나오니까 이제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마이크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마이크로. 만약에 마이크로에다가 패럿이 나왔다. 그러면 마이크로는 10에 빼기 몇 승이다? 6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P에다가 F가 붙었다. 그럼 얘는 뭐야? 10에 빼기 12승 F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빼기 15승은 뭐냐면요. 기준이 우리가 여기를 1로 잡았을 때,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백. 백으로. 그래서 0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10에 빼기다 그러면 뭐야? 0.1. 10에 빼기다 그러면 뭐야? 0.01. 10에 빼기 3등이다 그러면 0.001. 이런 거예요. 그러면, 10에 빼기 12승은요, 어떻게 해야 돼? 0.00000000001.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쓰는 게 편해요? 이렇게 편한 거잖아. 그래서 복잡한 숫자를 갖다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도입한 게 저기는 접두어 및 배수예요. 그럼 저거 해야 되겠죠. 절대 복잡한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진 않는다고요. 시험 내는 사람. 그 바로 뭐예요? 그냥 피코패럿, 나노패럿, 나노암페어, 밀리암페어 이렇게 줄일 거지. 자, 이거 지우고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접두어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자, 정리하면 어떤 거? 자, 메가 킬로열. 그 다음에 센치, 자 밀리, 마이크로, 자 그리고 여기는 피코, 자 이런 것들 위주만 좀 보세요. 네, 그러시면 됩니다.